어려워. 와, 역시 여러분 사회적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시죠? 저도 보고 싶어요. 하이. 제가 충전기만 꼭 볼게. 충전기. 헐, 떨리네. 헐, 어떡하지? 짧아. 헐, 충전기가 짧네. 배터리가 없어. 아니, 근데 있잖아요. 어머, 충전기가 없어. 뭐? 근데, 너무 무서워. 아, 내가 갖고 와. 주전자 칠라고 주전자. 이 조명을 제가 이렇게 밝게 하려고, 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조명을 좀 밝게 하고 싶어서, 조명을 지금 이렇게, 스탠드를 키우고 있는데, 스탠드가 너무 나한테 눈 직방으로 와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요. 눈 너무 아파. 안 돼, 안 돼. 어두워졌어. 아니, 근데 저 약간 늙어, 아니야, 아니야. 늙었어. 팔자주름이 부각됐어. 늙었어. 아니야, 나안 늙었어. 근데 진짜 눈이 아파. 이거 내 엄마 이걸 뭐 이렇게 벽. 제가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 이렇게 유튜브 조명을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봤는데, 그죠? 이게 뭐 벽에다가 쏘면은 이렇게 밝아진다던데, 반사가 된다는데. 근데 안 돼요. 아니야, 봐봐. 이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끄면 안 돼. 글쎄요, 3인이야 모임? 저는 지금 집인데, 3인이야 모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 집에서, 정말요? 감사합니다. 눈화장 뭘로 했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쵸, 요즘 앞에다 놔둬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졌어. 잠깐만요. 1차부터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제가 오늘 우선은 지금 이제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할 거예요. 요리할 거예요. 요리를 할 건데, 자, 오늘은 컨셉이, 여러분, 이제 밖에 못 나가잖아요. 아마 이제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또 동선 체크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저희는 이제 왔다 갔다 막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저는 집 회사만 이렇게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제가 맨날 가방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이거를 맨날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손 닿는 모든 곳에는 이거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제 장갑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끼고 우선은 이렇게 요리를 하기 전에 그 하얀 거탑인가 푸른 거탑 그 딴딴딴 그거를 그 BGM을 깔아주시고요. 나 원래 유튜브도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요즘 유튜브를 너무 못 찍어가지고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찍으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못 찍었네. 그 카메라가 없네. 어쨌든 그 유튜브를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아쉽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저의 컨셉은 남자친구가 놀러 왔을 때 밥해주는 컨셉인데 어때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그렇지만 왜냐면 제가 지금 이 티셔츠가 Break up with your girlfriend 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 애인 사귀면 위험해요. 여러분 손잡고 이렇게 비말 접촉하지 말라는데 애인 사귀시면 진짜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사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이렇게 현금티슈로 모든 곳을 다 닦아주고 지금 뭐라는 거야. 우선은 뭐라는 거지? 그리고 저 진짜 할 말이 있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비밀 연애 한다고 그 인스타를 올렸는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자꾸 저한테 누가 안 언니들이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세린이 연애한다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이랬더니 너 비밀 연애 한다고 인스타 올렸잖아 이러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개그가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낀 게 저는 여러분 제가 연애를 한다고 올린 게 아니고 제가 거기다 그렇게 올렸거든요. 저는 비밀 연애해요. 하도 비밀이라서 상대도 저조차도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 개그거든요. 근데 아무도 캐치를 못 하셨나요? 그거 진짜 재밌는 그 인터넷에서 제가 보고 완전 빵 터진 건데 그거 몰라요? 여러분 저 장거리예요. 장거리 연애 중이라서 하도 장거리라서 남자친구가 지구에 없어요. 뭐 여러분 저 연하랑 연애 중이에요. 하도 연하라서 아직 연하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 이거를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저 비밀 연애 중이에요. 하도 비밀이라서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말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진지해. 막 나보고 세린이 비밀 연애 중이야? 말을 아니라고. 저를 두 번 죽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주었어.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나한테 막 제 개그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응? 아 정말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놀겠네. 아니 메이크업 수준이 좋아진 게 아니라 메이크업 쌤한테 배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했어요가 아니라 아직 생일이 안 왔어요 여러분. 생일은 내일 모레고요. 나 내일 12시에 누구랑 같이 있지? 저 이상형은 똑똑한 남자입니다. 똑똑하고 자상하고 착한 남자예요. 아무튼 이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를 제가 이렇게 밀키트를 샀어요. 화 안 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 좀 밝아 보이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밀키트를 이게 뭐냐면 아니 술 안 마셨어요. 저 일하다가 왔어요. 밀키트인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제 아마 3단계가 되면은 식당에서 먹기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배달의 민족을 너무너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질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은 뭔가 좀, 계속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막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제 데이트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남자친구나 뭐 누구를 집으로 불러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는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그 있어 보이는 요리를 하려면 굉장히 뭐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밀키트는 되게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해요. 근데 아니요 이건 협찬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진짜 쓰리버즈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제가 이거 쓰리버즈 하시는 노고모님이랑 되게 친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쓰리버즈에서 먹어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모님한테 이제 퀵비 드리고 제가 이거 해온 거고요. 우선은 이렇게 제가
제가 사실 이거 녹음님 댁에서 한번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오늘 제가 오늘 야근했거든요. 야근하고 한 번 더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킥비 드리고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주문했고요. 아, 이거를 내가 오픈했을 때 어떤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다 열어버렸어. 자, 한번 다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아, 정말. 정말 안 되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냄비를 가져올게요. 냄비. 내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도 되는 건가? 아니야. 여러분 왜 그래? 당황하지 마. 없는 척,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농구하냐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잠깐 우리 지금 이제 컵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컵 샐러드 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컵 샐러드. 던졌어요. 떨어뜨렸어요. 컵샐러드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자꾸 없어져. 저 술 한 잔만 해도 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힘들다. 제가 원래 오늘 제 컨셉이 이렇게 이게 저 아일랜드 식탁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거든요. 저희 집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로맨틱하게 이렇게 상대 그 어머 이거 안 보이네. 제 오늘 컨셉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트에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건너편에 남자친구를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서 내가 앞에 앉혀놓고 요리를 해주는 컨셉이었는데 망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 우선은 이렇게 향균 티슈로 요런 데도 다 닦아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닦아야 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아 너무 요리하는 모습이 너 너무 이렇게 자상하다 아니 자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너 되게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러면은 이렇게 만질라 그래 나를 이렇게 그럼 야 이거 손 닦고 만져 이렇게 아니면은 티슈 여기다 손에 끼고 만져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앞에 남자친구 그릇은 잘 안 깨요. 제가 그릇은 잘 깨는 편은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왜냐면 제가 진짜 오늘 컨셉이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남친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사랑스럽고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잔도 제가 와인잔을 뭘 갖고 올까 하다가 와인잔도 이렇게 제가 와인잔을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와인잔도 와인잔 이름도 누드 와인잔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와인잔 이름 누드. 저 그만할까요? 저 꺼요? 와인잔 이름도 누드 갖고 왔다. 누드 와인잔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 안 해. 잠깐만, 나 맥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맥주가 있나? 네, 어쨌든 지금 우선 여기다가 제가 컵샐러드를 해볼게요. 컵샐러드. 네, 자, 컵샐러드. 이거 다 씻어서 나온 거예요. 씻어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부어요. 양이 좀 많나 봐요. 저 근데 요리 잘해요. 잠깐, 방송이 주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만, 나 그릇 다시 갖고 올게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셨나보다. 아니,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아, 이게 가족과 같이. 아, 이게 오늘의 컨셉은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디너 컨셉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디너 컨셉이라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던 올해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하는 예쁜 딸 컨셉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컵샐러드 요거.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자, 그리고 이거 요거. 아, 맞은편에 남친이 도망갔어요. 남친이 없어졌어. 갑자기. 갑자기 갔어. 이거 이렇게 컵샐러드 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자, 이거 컵샐러드 완성했어요. 컵샐러드 완성. 오, 냄새가 진짜 정성이 가득 담긴 냄새예요. 끝! 진짜,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겠다. 끝! 진짜 끝이에요, 끝. 그리고, 그 다음. 와, 진짜 맛있어. 끝. 자, 끝이고. 이제 그 다음에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여러분, 알리오 올리오가 진짜 내가 봐도 안 유익하다. 이렇게 안 유익할 수 있나? 유익? 와, 진짜 너무 안 유익해. 어떡하지? 아니, 이거 좀 심각한데. 자, 이제, 너무 안 유익해서 큰일이 났어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유익하지 않으시다. 자, 이제 티슈로 닦고. 아, 지금 여러분, 이거는 요리 라방이에요. 패션 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패션 정보는 이따 물어봐 주시고요. 연애에 관련된 거는 이따가 물어봐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유익이 안 유익해요? 안 유익하다고요? 진짜? 아니요? 이건 물 안 떠도 되는 건데요? 기다려 주세요. 자, 불을 올려요. 이게 알리오 올리오인데, 제시카 알바인가? 고모님 죄송해요. 제시카 알바인가? 안젤리나 졸린가? 아만다 사이프라이드인가? 아무튼 뭐 누구 있어요? 되게 예쁜 여배우 제시카. 아무튼 누구 알리오 올리오래요.
그렇게 되게 예쁜 배우가 알리오 올리오를 이렇게 먹는데요. 네. 그래서 그 레시피를, 이렇게 착안을 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알리오 올리오에다가 파슬리를 엄청, 대본 없어, 대본. 근데, 바닥에, 이거 뭐지? 이거, 소스를, 잠깐만. 이렇게 끓여요. 소스를 끓이고, 보여드릴게요. 소스를 끓이고, 왜 안 되지? 어? 아니야, 켰어. 아니, 지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근데 대박인 거 하나 알려줄까요? 대박인 거는 지금 내가 컵살. 난 진짜. 지금 내가 콥샐러드에 치킨은 안 넣었어요. 치킨 넣을게요. 치킨을 안 넣었어. 치킨. 내가 진짜 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네. 콥샐러드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컵샐러드에 치킨 굽는 건가? 안 구워도 되겠죠? 여러분, 레몬? 레몬 왜요? 저를 보면 인생이 시신가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샐러드 진짜 안 먹는데.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하세요? 대박. 에너에요. 이거 끓고 있어요. 잠만 기다려주세요. 펜트하우스 보러 가셨네. 리조트 위험해, 리조트. 손톱. 끓고 있어. 생일, 아직 생일 아니에요.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생일을, 12시에, 아무랑도 12시에 있을 수 없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좋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이거 끓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마늘을 넣고
불안하다고 그러셔서 안쓰러다가 진짜 이것 봐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를 해서 그래서 끓이면 돼요. 라면이야, 라면. 아니, 오윤아, 이거 이 밤에 뭘 해먹는 게 아니고. 와, 나 뼈 맞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고모님, 고모님. 와, 어떡해. 아, 진짜 제 친구가 너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애가 있는데, 저 친구한테 완전 뼈 맞아가지고, 저 지금 약간 전치 16주 맞아. 이거는, 배민에 있고요. 배민이랑, 쿠팡이츠에도 있고, 또 어디 있더라? 이거 진짜 라면보다 쉬워요. 쿠팡이츠도 있고, 어디지?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쉽잖아요. 쉬운데 멋있고 맛있고 그게 되게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맛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쓰리버즈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으면 돼요. 끓이자 좀. 이거 진짜 맛있어. 알리올리 냄새가.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따가 이제 펜트하우스 보면서 먹어야겠다. 여러분은 펜트하우스 안 보세요?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갛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생일날 뭐 하지? 생일날은 가족이랑 있어야죠. 아, 오늘 근데 화장이 좀 잘 됐어요. 제가 인정. 화장이 좀. 아, 그죠. 펜트하우스 좀 멋있죠. 범인이 누굴까요? 응? 범인이 누구 같아요? 저는. 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뭐지? 저 12시에 생일 축하해 주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12시에 저 생일 축하해 주실래요? 그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주세요. 근데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내일 밤 넘어갈 때거든요. 그러면 나 진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항상 친구들이랑 12시에 벌써 준비해요. 대박. 원래는 항상 친구들이랑 하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내일에서 모레 넘어갈 때 목요일 날. 멋있겠다. 대박. 아, 진짜요? 너무 기쁠 것 같아, 저거. 살이, 빠지긴 빠졌어요. 이거 봐. 시리버즈. 그리고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우와 대박이다. 아 뜨거워. 이게 봐, 여러분, 이렇게. 파슬리에요, 파슬리. 오, 맛있겠다. 아니, 라면보다 쉽다니까요. 오케이, 불 껐어요. 쓰리버드 제가 써드릴게요. 제가 인스타에 올려놓을게요. 진짜 맛있어. 그러면은 쓰리버드 진짜 맛있어. 아 이게 진짜 제가 원래 샐러드도 진짜 안 먹는데 샐러드 진짜 맛있고 근데 아니요 저 지금 제 컨셉이 오늘 남자친구랑 나눠 먹는 컨셉인데 이거 나눠 먹을 거예요. 제 남자친구 컨셉이 남자친구랑 나눠 먹는 건데 왜 가족이랑 나눠 먹어야 해? 샐러드. 아, 컵 샐러드가 진짜 맛있어. 저 원래 샐러드 진짜 안 먹는데. 그래. 피클도 엄청 많아. 맞아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지? 어? 나 지금 배터리가 오늘 제가 배터리가 8%밖에 없어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은 오늘 이거 음식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제 생일이니까 내일 생일이니까 축하해주세요. 내일 모레 내일 설국 축하해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그 덴탈 마스크 말고 꼭 KF 쓰셔야 되고 코로나 빨리 다 나아지면 우리 다음에 만나면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안녕. 배터리가 없어 지금.